남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홈쇼핑에서 보면 반품률이라는 게 있어요. 환불률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. 없어요.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. 이건 이제 홈쇼핑은 아니고 모 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사례예요. 오픈마켓인데 다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만 사진이 없어요. 네. 오히려 그 눈에 띄어요. 그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어 하나예요. 그거 팝니다. 뭐지? 그거 뭐야? 사진도 없고 네. 그거 팝니다. 이거 후킹이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후킹인데 낚시질인데 그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궁금하지? 궁금하잖아요, 그거 팝니다. 그게 뭐지? 뭔지. 그 들어가 봤어요. 440명이 샀어. 그거를 이미 산 사람이 있고 구매 만족도가 있잖아요, 오픈마켓에서는. 낚시기를 산 거야. 98%. 뭐지? 그럼 더 궁금한 거예요. 네. 볼 게 하나 있어요. 이제 구매 후기가 있어요. 소비자들이 다는 거.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궁금하게 쓰는 거예요. 판매자님 진작 파시죠.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진작 살 걸.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렵잖아요. 어떤 사람은 힘이 벌펄 납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속살이 어쩌면 이렇게. 이건 또 뭐지?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근데 여자들은 잘 안 사는데 남자들은 이제 살짝 그쪽으로 가요. 이게 불법적으로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10kg 박스가 와요. 아니 뭐야! 10kg 박스가 어디서 왔네. 그 박스 큰 게 오니까 놀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는 거야. 이 뭐지? 그러고 딱 열었더니 해남산 호박 고구마가 딱 나오는 거야. 해남산 호박 고구마가 딱 나오는 거야. 이제 아내가 물어보죠. 여보 이거 왜 뭐야? 웬일로 이거 샀어? 이거 얼마 줬어? 10kg 해남 고구마 28,000원. 웬일이야? 싼 거야 이거. 잘 샀네 이러고. 아내가 좋아하죠. 그 댓글이 맞아 들어가는 거야. 그리고 아닌 건 아니었는데. 밤이 두렵지 않아요. 이거 왜 두렵지 않죠? 밤에 야식. 밤에 야식이잖아요. 열에 아홉 남자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? 고구마 먹으면서 지도 댓글을 써요. 저도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께서 끝까지. 그렇지. 140개 댓글 중에서 고구마로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. 그러니까 매일 들어가면서 보는 거야. 늘어가는 숫자에 자기도 희열을 느껴. 야, 얘도 나겠다.